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, 참 익살스럽죠? 이런 풍속화가 한층 젊어졌습니다. 주인공은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. 이유정 기자입니다. 아무렇게나 엎드려 눈썹을 그리고 게임기를 두드리느라 정신없는 이 여성. 곱상한 얼굴, 단아한 한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친근감을 줍니다. 그림 속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작가 본인, 스스로를 그린 작품이라는데요.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보다 비싼 브랜드 커피를 찾고, 그런데 어쩌죠? 그 커피가 한참 더 비싼 명품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. 그러고 보니 이른바 된장녀의 모습이네요. 하루는 라면을 먹는데 그 라면 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먹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. 아차 싶은 순간, 그러니까 우스스러운 순간을 표현하기도 했고요. 자신의 경험을 화폭에다 솔직하게 담아낸 작가. 높은 구두를 신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넘치게 추구하다 보면 아마도 쇼핑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.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브라우니 인형도 작품 속에 등장했습니다. 얼마 전 개인전에서는 이틀 만에 전시작이 모두 팔렸는데요. 연륜을 중시하는 미술계에서 25살 젊은 작가의 작품이 완판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. 콜라주로 부르는 작가의 독특한 표현 기법도 눈길을 끄는데요. 온몸을 누드로 먼저 그린 뒤 옷을 입히는 것처럼 한지를 붙여 저고리를 완성해갑니다.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솔직하고 톡톡 튀게 표현한 21세기형 풍속화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JTBC 이유정입니다.